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의 Q8 5TFSI 콰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Q8 같은 경우는 50TDI도 보여드렸었고 또 RS-Q8도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건 지금 라인업은 네 가지죠. 45TDI 콰트로 프리미엄이 있고 50TDI 그리고 55TFSI 다섯 가지구나. SQ8TDI 그리고 RS-Q8까지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가솔린 버전은 RS-Q8 그리고 55TFSI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뭐 SQ8TDI라든지 아니면 45TDI, 50TDI는 디젤 모델이고. 아무튼 그래서 45TDI 빼고는 이제 다 SQ8은 또 못 보여드렸군요. 근데 그건 아직 시승차가 없어서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Q8 5TFSI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올해 2021년 물량은, 지금 국내에 들어있는 물량은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이 색깔은 전에 인제스피디움에서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할 적에 RS-Q8 그 드래그레이스, 저랑 100m 달리기에서 제가 간발의 차로 졌었던 그 칼라이기도 합니다.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많이 이겨볼게요. 좀 더 빨랐어. 간발의 차로 졌습니다. 칼라명은 캡션으로 남겨드릴게요. Q8 5TFSI 같은 경우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50TDI 콰트로 프리미엄과 비교를 할 때 디젤이 더 좋은데요. 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족이랑 또 같이 나와가지고 원태가 저쪽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오랜만에 2열 시승기도 보여드리겠고요. 엄마, 안전벨트 왜 써? 아빠, 안전벨트 매란다. 귀 아파. 이거 좀 꺼. 알았어. 귀 아파. 이거 좀 끄란 말이야. 네, 이제 Q8 55TFSI 콰트로 프리미엄 뒷자리고요. 이전에 50TDI 콰트로 프리미엄 걔도 2열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운전할 때 느꼈을 때는 야, 이거 노면을 왜 이렇게 타냐 싶었는데, 아, 뒤에도 마찬가지네. 이상하네. 이게 50TDI 때는 이렇게 쿵쿵 괜찮은 것 같아요, 한태야? 근데 덜컹덜컹한데? 근데 엉덩이가 불쑥불쑥 튀어올라. 차의 컨디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뒤에 턱 남을 적에 떨어질 때 뭐가 덜그럭 소리가 나는데, 55TFSI가 50TDI보다 소음 면에서는 소폭이나마 조용한 건 확실히 있고요. 근데 얘도 뭐 이중접합률은 다 똑같이 쓰인 건 마찬가지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내믹인데, 운전할 때 느꼈었던 노면 타는 게 그래도 2열에서는 조금 덜 느껴지긴 하네요.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노면 정보를 조금 투머치다 싶을 만큼 전해주는 게 있지만, 그래도 2열에서는 걸러주는 쪽으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 TFSI 모델이 조금이나마 덜 적고요. 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차는 기름차인데, 파도리랑은 다르게 얘는 휘발유라는 다른 기름으로 가고, 파도리는 경유라는 기름으로 가요. 그래서 그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기름이, 그러니까 불 나는 거 본 적 있지? 불이, 파도리가 먹는 밥은 더 불이 크게 나요. 그리고 한 번에 확 켜져요, 불이. 근데 이 차가 지금 먹는 밥은 불이 붙으면 부드럽게 이렇게 확 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불이 확 나잖아. 이건 그래서 더 착한 기름이야? 더 비싼 기름이지. 아무튼 지금은 운전을 제가 하면서 왔는데, 이전에 Q8 50TDI 탔을 때에는, 심지어 RS-Q8을 탔을 때도
얘가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이 아닌 컴포트, 그러니까 승차감이나 효율로 뒀을 적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편안한 게 와닿았었어요, 탑승자에게는. 근데 오늘은 이게 이렇게 노면을 탔었나 싶을 만큼 지금 뭐 다이내믹으로도 도보고 컴포트로도 도보고 했는데도 노면을 너무 타는 거예요. 지금 시승차 컨디션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3,000km 정도 되는 마일리지를 갖고 있고요. 타이어 스펙에서도 제가 그래서 50TDI랑 차이가 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전에 시승했었던 차를 찾아보니까 오늘 차는 지금 285 4월 20일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보 3 SUV예요, 타이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지금 계속 의문입니다. 앞뒤 사이즈는 공통이고, 그래서 Q8 같은 경우는 아우디 안에서도 뭐 Q7과는 다르게 좀 더 멋을 부린 차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승차감이 이렇게 차이가 났었나 싶을 만큼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주행하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Q7과 다른 게 있다면 뒤가 좀 쿠페형으로 깎였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MLB 에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공통점도 있고, 뭐 MLB 에보 플랫폼은 뭐 제 채널에서 여러 대를 많이 보여드렸었던 터라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하우스도 보면은 쿠페다 보니까 지금 이 뒤로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게 있죠. 그리고 얘도 하이브리드인데 이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들어가서 복합연비는 7.9인데 이 부분 때문에도 저는 50TDI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연료탱크는 지금 두 모델 모두 85리터인데 얘가 지금 7.9km 간다고 하니까 단순히 8 곱하기 해보면 8,8,6,14,8,5,40 700km? 물론 그 이상은 고속주행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Q850TDI 같은 경우는 1000km 이상은 충분히 갔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SUV에서 그런 고효율성은 큰 장점이 되죠. 주유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이 밑에 나머지 Q8들과 마찬가지로 헤드램프에는 이제 매트릭스 LED는 들어갔지만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아닙니다. 앞에서 봤을 적에 얘도 블랙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범퍼 하단 장식, 그리고 저 사이드 미러 캡 모두 까맣게 들어갔고, 저 도어 몰딩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루프 레일, 밑에 또 도어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있는 쪽에도 까만색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Q8 같은 경우는 이 폭이 2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넓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Q7보다도 더 넓게 느껴지는 요소가 아닌가 싶고, 지금 전부 다 이 블랙 들어간 거는 이제 블랙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버도 그렇고. 얘는 그리고 머플러는 없어요. 그냥 장식입니다. 이거 가니쉬예요. 막혀있죠? 뭐 사이드미러 캡도 RSQ8 같은 경우는 여기도 카본이 들어갔었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도 카본이 들어갔었고, 또 SQ8 같은 경우는 뭐 S모델들이 다 그렇지만 사이드미러 캡을 그 매트한 실버로 바꾸죠. 그렇게 차이를 둡니다. 외관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만 느껴져요. 이 Q8 OTFS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50TDI라든지 또 RSQ8에서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그 차들과 비교해서 실내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스킵을 할게요. 네, 이제 Q8 OTFSI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가족과 함께 타보고 나서 내가 제대로 느낀 건가 싶어가지고 좀 추가로 시승을 해보는 거고요. 이전에 Q850TDI, 그러니까 디젤, V6 터보 디젤 탔을 때 느꼈었던 것과 좀 제법 다르게 느껴져서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르게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도 이게 방지턱 넘을 적이 엄청 단단해. 지금 다이내믹 모드긴 합니다만, 컴포트하고 다이내믹이랑 번갈아가면서 지금 주행을 해볼 거고요. 어제도 근데 가족이랑 탈 때도 승차감을 넣고 타면은 승차감 모드에서는 괜찮은데, 지금도 보세요. 제법 차가 이렇게 단단했나? Q8이. 제가 지금 Q8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RSQ8과 그리고 Q850TDI 그렇게 두 종을 보여드렸었죠. 얘는 340마력 최고 출력에다가 최대 토크는 52kgf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가속을 지금 해보면 지금 시속 90km인데도 이게 살짝 레그가 있어요. 터보 레그가 있고 추월 가속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다이내믹으로 두면 그나마 좀 아 340마력짜리 큰 SUV 같네라고 느껴지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승차감이나 아니면 개별 설정에 가가지고서는 주행을 균형에 두고 서스펜션은 스포츠 스티어링 스포츠로 두면 뭐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340마력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고 디젤 모델과의 차이는 디젤 모델은 최대 토크가 셌죠. 60몇 킬로그램 포스미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치고 나가는 힘이 확실히 터보력은 있지만 그래도 팍 튀어나가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신 이제 가솔린 엔진답게 매끈하게 쭉 올라가는 건 있지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그냥 확 올라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Q8은 OTFSI든 50TDI든 컴포트한 쪽에 초점이 맞춰진 차 같고요. 심지어 그건 RSQ8도 다이내믹 아니면 RS모드 안 뒀을 때는 다이내믹까지도 컴포트가 좀 있었어. RS로 두지 않고는 컴포트한 편안한 죄송해요 자꾸 외려를 써서 편안한 큰 SUV 느낌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OTFSI 같은 경우는 더욱더 편안한 느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브레이크는 보통 이런 큰 사이즈 SUV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에서 좀 유격을 두기 마련인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엄청 짧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0TDI 때도 이랬었나 싶을 만큼 다시 한번 보자면 예, 그냥 훅 짧, 그리고 스트로크도 짧고 즉답식이고 그래서 브레이크는 스포티하게 해놨나. 지금 그리고 엔진 소리는 엔진은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지만 가속할 때 들려주는 그 엔진의 회전 질감, 회전 사운드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지금 뭔가 그래도 뭐 이런 엔진이 리드미컬 엔진이 아주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런 회전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 차의 덩치라든지 얘가 한 2.2톤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덩치 무게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고 Q7을 갖다면 쿠페형 SUV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 날카롭게 그렇게 막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리지만 인제 스피디움에서 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할 적에도 RSQ8 같은 경우는 서킷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독일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본사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제로백만 해서 반발의 차이로 졌지만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OTFSI 오늘 타보니까 여전히 제가 어제 가족과 탈 적에 느꼈었던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면 OTFSI라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타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못 밟았다고 한다면 마음껏 조향하거나 아니면 뭐 풀 가속 감속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 차가 지금 285에 21인치의 그런 거대한 휠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노면 타는 게 꽤 있어요. 지금 이게 벤투스 S1 에보 3 운전자 입장에서는 뒷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심지어 제가 뒤에 앉아서도 느껴보니까 편안한 건 전반적으로 편안한 건 있는데 흡착함 일단 좋아요. 잘 조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50TDI는 심지어 홉겹률이 두꺼운 홉겹이었는데 이제는 어쿠스틱 글라스 이중 접합률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숙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없고 충격 진동 잘 흡수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단단한 느낌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이 이제 50TDI랑 좀 차이가 나고 50TDI는 심지어 걔가 140kg인가 무거운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차의 앞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이거보다 덜 했거든요. 신기하다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아무튼 50TDI를 추천한다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OTFSI는 어떤 분에게 추천하냐면은 그럼에도 나는 그 디젤 엔진의 그런 진동 그게 싫어. 멈춰있을 때도 느껴지는 그런 거 싫어 라고 생각하면 OTFSI 가야죠. 그리고 연비는 지금 대략 제가 보니까 6.9네. 얘 근데 어제 달릴 적에는 제가 지금 한번 정속주행하면서 가볼게요. 그럼 뭐 한 12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85리터 기름탱크 생각하면은 1000km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작동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이 기어레버가 아니라 방향지시 등 레버에 있는 버튼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밑으로 세트 누르면 지금 세트가 된 겁니다. 92km. 근데 얘는 최신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차가 껴들거나 사라지거나 할 적에도 요즘 최신 시스템들은 부드럽게 가속 감속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꼬부랑길에서 특히 차가 사라질 때 아니면 이제
언덕배기에서 차가 사라질 때 갑자기 속도를 확 맹렬하게 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이제 차가 껴들 때도 급감속하는 게 있고, 그거가 아마 이게 센서 차인가 그거는 정확치 않지만, 암튼 시스템의 그런 숙성도적인 면에서는 최신의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이 시스템이 뭐 어쨌거나 운전자의 장거리 주행에서 특히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큰 몫을 하죠. 물론 단거리 주행에서도, 그러니까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연동해서 작동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앞차와 차 간거리 가까워질 것 같으면 지가 비상제동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차 뺄 때 뒤에서 뭐 횡해서 뭐 장애물 올 적에도 지가 멈춰버리는 거 있고,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죠. 네, 아무튼 이번에 Q8 OTFSI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틀, 3일에 걸쳐서 타고 있는데, 가족과 탈 적에는 차 좋아 라고, 편한 차야 라고 태웠는데, 막상 태우고 나서는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편해? 괜찮은 것 같아? 뒤에 원태야 어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그런, 확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50TDI는 오늘 OTFS를 타보니까 1억 2천만 원 있으면은 이거 추천할까 생각이 약간 좀 갸우뚱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우디 Q8 OTFS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